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리코더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소프라노 리코더를 주로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리코더가 한 가지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리코더도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악기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높은 소리를 내어주고 악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낮은 소리를 내어주는 다양한 리코더들이 있답니다. 먼저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작은 크기의 리코더를 살펴볼까요? 자,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소프라노 리코더보다 크기가 작죠? 소프라니노 리코더는 소프라노 리코더와는 다르게 구멍을 다 막으면 도가 아니라 파음이 연주됩니다. 그래서 F조 악기라고 하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지만 여기에 더 작은 리코더가 있습니다. 짜잔! 이 리코더는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입니다.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는 소프라노 리코더와 같이 구멍을 다 막으면 도가 연주되는 C조 악기랍니다. 크기가 작아질수록 높은 소리를 내고요. 운지를 할 구멍 사이의 간격도 아주 좁습니다. 이 클라이네 소프라니노 리코더는 사실 운지하기가 많이 어려워 리코더 합주를 할 때 새소리 같은 효과음을 낼 때 많이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소프라노보다 큰 리코더를 알아볼까요? 먼저 알토 리코더입니다. 알토 리코더는 F조 악기이고요. 소프라노보다 조금 낮은 멋진 소리를 내어줍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큰 리코더, 이 리코더는 바로 테너 리코더입니다. 알토 리코더보다 더 크죠? 테너 리코더는 구멍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연주하기에는 구멍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토보다 조금 더 낮은 소리를 내어주고 소프라노와 같은 C조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더 큰 리코더가 등장합니다. 바로 베이스 리코더입니다. 베이스 리코더는 운지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구멍을 막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합주곡에서 아주 낮은 저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크기도 아주 크죠? 그러면 베이스 리코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다양한 리코더를 이용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해 보겠습니다. 들으면서 각 리코더 소리의 다른 점과
특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